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51번 할 차례 맞나요? 뭐, 어떤 거요? 프린트 아직 안 됐다고요? 저는 항상 세 번째 시간에 할게요. 프린트 것 쪽은. 그래서 바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1번 할 차례 맞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건정책 참여자 중에서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 이게 정책에 대해서는 슬슬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른 척 하진 마시고 하긴 하셔야 돼. 자, 정책 참여자는 크게 둘로 나뉘죠. 공식적인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자, 이런 것들은 감으로 잡으셔야 돼. 의회도 그렇고. 일단 국회, 당연히 공식입니다. 네, 언론기관. 비공식이죠. 비공식. 대통령 공식이고 사법부도 공식이에요. 근데 비공식 중에서 언론기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기관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추임새를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은 다음 분도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거 잠깐만. 아, 유인물. 그쵸, 유인물은 써놓긴 했네요. 하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인물 써놓은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쵸? 거기서 넘어갈게요. 자, 52번입니다. 자, 요 기획과정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솔직히 책마다 좀 달라요. 기획과정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호관리에서도 배우면 또 기획과정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외워야 되나요?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호관리 교수님이 지역사회 문제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역사회 교수님만이 지역사회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과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 하실 때 간호관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선 일어나?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기획과정. 뭐 있었냐면 맨 처음에 뭐 있었냐면 전제 조건의 사정. 이 먼저였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의 사정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과연 이거는 기획하는 게 맞아? 기획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획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이 기획을 할 건지 부서까지도 정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의 사정이고 자 그래서 그 부서가 정해졌다면 그 부서가 현황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현황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거고 그 문제점들에게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표 설정하고 그러면 기획을 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봐 유인물에는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에는 그거 다 써놨고요. 이거는 우리 이론서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의 사정서부터 현황분석 그래서 쭉 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3번이에요. 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거나 걸려도 좀 더 가볍게 치를 수 있으리라고 인지해서 예방접종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건 HPM 모형? 맞나? HPM? 예, HPM 모형에서 어느 요인에 해당돼? HPM도 괜찮고 HPM도 마찬가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어떤 걸까요? 인지된 이익이죠. 인지된 이익.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예, 편익성 인지죠. 답은 1번.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바꾸든지 예, 감은 잡히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54번. 이것도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맥스맥스 대응 전략이야. 자, 맥스맥스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쵸? 그러니까 다 상태가 좋은 거야. 뭘까요? SO 전략. 답은 1번인 거고요. 저번 주에 연습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55번이에요.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맞죠?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그러니까 개념적인 걸 묻고 있어요. 가장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발견해서 계획해서 집행 평가까지 주민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